최근에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심리치료를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의 내수용 감각 쪽에 집중하라고 많이 가르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하고서 얘기하는 게 구체적으로는 유물론적으로는 내수용 감각 쪽에 신경 써보는 내 호흡하는 거, 심장 박동 뛰는 거, 그 다음에 장에다가 신경을 써가지고 장이 편안하신지, 위가 편안하신지, 팔의 근육들의 느낌들은 어떤지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지다 했을 때처럼 먹고 굶고 먹고 굶고 배고픔을 느껴야지 그때 가서 밥을 조금 먹고 하는 게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나온 겁니다. 네, 저장했다 빼고 저장했다 빼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간헐적 단식의 개념이에요. 간헐적 단식을 하는 거는 내 생태적 습성과 인간의 생태적 습성과 유사한 섭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질병을 다 이기고 바이러스, 막 신종 바이러스 다 감염되면서도 인류는 살아남았어요. 번식에 성공했어요. 그게 건강이에요. 건강한 종은 번성해요. 인간이 가장 많은, 지구상에서 가장 크게 번성한 동물이잖아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건강하냐? 그렇게 건강한다는 거는 우리가 진화했던 과정, 생태적 습성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생태적 습성은 어떤 거죠? 예, 우리 육식 동물이었어요. 가끔 과일 먹고. 그래서 육식 위주의 생활. 탄수화물을 가급적 적게 먹자.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얘한테 가장 적합한 다이어트예요. 대신 식탐을 부리지 말자. 조금만 먹자. 그래서 죽어가는 동물의 수도 줄이자. 하루에 한 끼만 먹자. 세 마리 죽을 거한 마리 죽일 수한 마리 희생시키는 거. 먹으면서 고마운 마음을 갖자. 이게 내 다이어트에 대한 철학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많이 안 먹으면은 많이 벌 필요도 없잖아요. 큰 집에서 안 살면 많이 돈벌 필요가 없잖아요. 돈 많이 벌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못 벌어요. 그러면 어떤 심리 상태가 되죠? 불만에 가득 차고 사회에 분노하고 내 마음이 항상 불안해지고 짜증나고 불만에 가득 차가지고 평생을 보내요. 왜? 맛있는 거 먹고 많이 먹고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 끌려고 바보 같은 삶이에요. 그런 삶은 이런 것들을 이런 생물학을 통해 가지고 경제학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진다면 나는 견주교육에 성공한 거예요. 내가 개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내 목적이고 이듯이 견주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내 견주교육의 목적이에요. 훈련법을 가르치고 싶지 않아. 야, 계속 이쪽으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제임스라고 하는 이 성동을 연구한 학자에 따르면 정서, 에모션은 신체적 변화의 패턴 변화의 결과이며 신체적 변화, 내수용 감각에서 느끼는 정보들이에요. 그게 신체적 변화예요. 그 다음에 패턴 변화의 결과는 대뇌피질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추정한다. 대뇌피질은 이쪽을 말, 아 여기 있어 다시 키울게요. 저 바깥쪽을 말아요. 이따가 공부하겠지만 요 부분은 파충류의 뇌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부분까지는 포유류의 뇌라고 해요. 이 전체 부분을 인간의 뇌라고 그래요. 그래서 뇌를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는 세 부분으로 나눠요.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느 시점을 딱 잘라가지고 개의 뇌와 인간의 뇌는 개의 뇌는 포유류의 뇌까지만 발달했어. 그렇게 자랄 수는 없어요. 이 대뇌피질 이 부분이 약간은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전번에
인간의 뇌는 컴퓨터에 비교할 수 있지만 개의 뇌는 계산기에 비교할 수 있다라고, 메모리가 작고 하지만 연산 능력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가 생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이렇게 진화 과학적으로 이렇게 진화를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대뇌피질의 영향을 받는, 대뇌피질 바깥쪽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느낌은 필링이라고 하는 걸 느낌으로 번역한 거예요. 정서 반응에 의한 신체적 변화가 의식적으로 변화할 때 발생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뇌수용 기관에서 정보들이 취합이 돼요. 그때 이제 그걸 인식을 하고 뇌에서 인식을 한 다음에 오늘 기분 꿀꿀하네, 그런 표현들 하잖아요. 오늘 왠지 처지네. 이게 의식한 거예요. 내 뇌수 기관에서 올라온 정보들 내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몸 상태가 어떤지, 그게 필링이에요. 이유는 몰라.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이유는 모르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상쾌해, 오늘은 찌뿌둥하네, 오늘은 기분이 꿀꿀하네, 이런 느낌들을 받잖아요. 그게 필링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뇌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이 느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 점수를 매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항상 밝고 명랑하고 상쾌하게 살려면은 내 몸의 상태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컨디션 관리를 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신체 장기들이 편안한 느낌, 얘네들이 편안하게 상태로 만들어 주면은 그게 건강한 느낌이고 기분 좋은 느낌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때 어떻게 수용할까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수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머리 쓰는 게 능력이 아니고. 결국은 내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내적인 내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진화론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왔고 그 생활 습관 패턴들이 어떤 건지 내 몸에 맞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어떤 거예요? 인간은 달려야 돼요. 사냥하면서 살았잖아요.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빨리 못 달려요. 하지만 뛰어난 게 하나 있어요. 지구력. 지체대까지 한 놈만 패는 거예요. 어떤 타겟을 딱 잡으면은 몰려가요. 쭉 몰아가면서 이 동물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쫓아가요. 늑대의 사냥 방식이에요. 이틀이고 3일이고 쫓아가요. 그 사냥감을. 지쳐 쓰러져요. 그러면 그때가 잡는다고요. 그래서 남자가 지리 능력이 발달한 거예요. 공간지각 능력이. 멀리까지 2, 3일 또 갔다가 돌아와야 될 길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처자식 새끼를 먹여 살릴 수가 있잖아요. 못하는 놈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리 능력이 죽는 거예요. 들판에서. 집에 못 돌아오고. 그래서 남자들이 여성보다 이 지리 능력이 발달돼 있어요. 왜 택시 운전사들은 대부분 남자죠? 동일한 그 능력이 똑같다 그러면 50대 50이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안 그래요. 그래서 물론 여성분 중에서 그 능력이 뛰어난 부분, 해마 쪽이라고 해요. 해마. 저기 해마 있죠. 저 해가 발달된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분도 택시 운전해요. 런던의 택시 기사 시험은 되게 어려워요. 골목 구석구석까지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택시 운전사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뇌를 검사를 해보면은 저 해마 영역이 커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남성과 여성을 저 해마 영역을 아마 조사해 보면 남성 쪽이 조금 더클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성차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의 구분이에요. 이런 것들은 차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진화가 됐어요. 인간은 뛰어야 돼요. 그래서요. 근데 안 뛰어요.
단식 안 해요. 과식해요. 단식 대신 과식. 달리기보단 자동차. 네, 우리의 생물학적 진화와는 반대되는 생활을 해요. 그러니 몸에 병이 생겨요. 그 병을 맞겠다고 먹는 걸로 또 해결하려고. 뭐가 몸에 좋더라. 몸에 좋은 걸안 먹고 뛰고 단식하는 거야. 그게 진짜 몸에 주는 건데 힘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안 해요. 약으로 해결, 먹는 걸로 해결하고. 먹는 것 때문에 병이 생겼는데 먹는 것 때문에 해결해야 되고, 먹는 거를 살려고 돈을 더 벌어야 돼요. 얼마나 멍청한 동물이에요, 인간이. 강아지도 비슷한가요? 똑같은 거. 그래서 제가 강아지들을 뛰게 해야 되고, 근데 어질리치잖아요, 뛰게 하는 게. 안 뛰는 강아지. 안 뛰는 강아지는 없어요. 안 뛰게 하는 환경적 요인이 있을 뿐이지. 그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예,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입학원서 쓰시죠? 예, 네, 걔들도 달리는 동물이에요. 늑대처럼 며칠 이건 사냥감을 추격을 해요. 그래서 지쳐 쓰러지면. 아, 나는 한 놈만 팬다라는 명대사가 있잖아요. 왜 나만 같이 때리려고? 나는 한 놈만 팬다. 그게 개와 사람의 특징. 개와 늑대의 특징이에요. 사람도 그랬어요. 한 놈만 팼어요. 그 깡패는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네. 자,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동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자기계발서에서 마음을 비우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서 어떻게 마음을 비워요? 이런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외부 자극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아요. 근데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이 내적 수용 상태가, 정동 상태가 편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몸을 내가 잘 관리해야 돼요. 운동을 하라고 그랬다고, 달리기 하라고 그랬다고, 현대인 달리기 하시는 분들 막 내가 1km 가는데 몇분 달렸나 그것들을 측정하면서 무리를 막 해요. 또 그것을 하라고 그랬더니 오버해가지고 또 경쟁심이 거기에 싹 들어가면서 남보다 뛰어나야 된다는, 자기 몸을 그 혹사시켜요. 나중에는 막 활성산소를 만들어내. 몸이 어느 운동 강도를 넘었잖아요. 그러면 활성산소를 내보내요. 그 활성산소는 세포를 파괴하는 성분이에요. 몸에서 노화시키고, 노화를 빨 정몽주택의 나이에 비해서 연세 많아 보이죠. 활성산소 때문에 마라톤 하시는 분들은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빨리 늙어요. 개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체력 능력, 체력치가 다 다르듯이 사람도 나이에 따라 다 다르고요. 개도 견종에 따라서, 근육량에 따라서, 체형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게 입학원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그 지체분지는 약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티가 나나요? 그 심박수나 그다음에 할떡임 정도 이런 것들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기분 좋은 웃으면서 하는 정도가 가장 좋은 운동량이에요. 그런 신호들을 왜안 읽죠? 근데 그러면 PT 같은 경우에 운동량이 좀 많은 편인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엄청 오래 뛰었거나 많이 뛰어도 헛걱거리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예. 그건 일반인이 보는 것과 전문가가 보고 판단하는 게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저는 일반인들이 평가하는 건 그닥 신뢰를 안 해요. 오판을 되게 많이 합니다. 행동신호 다 놓치잖아요. 내가 볼수 있는 것도. 입학원서 나중에 수업 끝난 다음에 우리 입학에 대해서 상의해 봅시다. 재밌다. 자, 이제 에모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건지 알겠죠? 정서라고 하는 건 우리 내수용기관에서 올라오는 정보들의 전체적인 총점이에요. 평가 등지예요. 필링은
그걸로 가지고서 내가 어떻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오늘 기분 꿀꿀하네, 몸이 찌뿌둥하네, 이것이 필링입니다. 그걸 의식적으로 변화하는데 발생한다고 하는 게 어려운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알아차린다는 거잖아요. 내 몸 상태를. 그게 에릭 캔델이 이를 좀 더 구체하여 진술하는데, 정서는 신경의 피지라 부위. 신경계. 네. 예, 피지라 부위. 특히 편도 시상하부 대단. 자, 그래서 편도체 표시해 놨고요. 시상하부가 어딘지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예, 뇌관. 뇌관, 뇌줄기, 여기. 어떻게 보면은 저 부위는 파충류뇌 같아요. 파충류뇌 호유류뇌 부위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하, 파충류나 호유류 동물들은 어느 정도는 에모션을 갖는구나. 에모션은 뭐예요? 감정이잖아요. 제한되지만, 그걸 필링까지는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느끼기는 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된 필링, 감정, 필링까지는 아니어도 에모션 상태는 다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그럼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없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 동물이? 감정이 있는 거예요. 단지 네오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 오늘 기분 꿀꿀한데 나가기 싫은데, 이런 생각을 못하는 것뿐이지 느끼는 거예요, 내 몸의 상태는. 그래서 어떤 개는 흥분도가 높고 흥분하고, 어떤 개는 차분하고, 이게 다시는 에모션의 영향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의식해서 필링으로 느끼지만 개들은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게 그냥 이게 또 인간과 개의 차이. 나중에 결론을 이거는 내가 주장하는 이론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이렇게 분석해서 주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참고만 하셔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더 깊이 연구는 해봐야 될 주제예요.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이제 논문을 쓰면은 학위를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전두엽은 이 앞쪽을 말해요. 전두엽, 전전두엽. 그다음에 전두엽 밑에 이쪽 부분. 개들의 뇌를 이제 관찰해 보면요. 내 펜슬 어디 갔어? 애플 펜슬. 아, 여기 떨어져 있어요. 누가 떨어뜨렸어요? 아, 자, 봤어.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남아 있어요. 완전히 이것이 원, 투, 쓰리 부분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약 진화 과정에서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동물들도 있고, 영장류. 그래서 딱 갈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0이냐 1이냐가 아니라 그 외에 1.2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진화예요. 그래서 개들이 2단계까지만, 2단계까지 세컨넷까지만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 전두엽의 역할들을 못하느냐? 아니에요. 약간은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학습 능력이 없으면 크레이트 교육을 어떻게 해요? 그걸 기억하고 저장하고 인지하는, 그게 없는 애들한테 어떻게 크레이트 교육을 시켜요? 개미한테 시키면 될까요? 안 돼요. 개미한테 크레이트 교육 100날 해보세요. 안 돼요. 예, 네, 악어한테 크레이트 교육 100날 해보세요. 안 돼요. 그건 클리커를 쓰는지 아니면 다른 뭐 먹을 걸 쓰든지 트릿을 쓰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훈련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그 이 컴퓨터에는, 그러니까 인텔 컴퓨터에는 맥 OS가 안 깔리, 아, 옛날에 인텔 칩 썼는데, 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 인텔 컴퓨터에다가 유닉스 못 가는, 컴퓨터 IT 쪽이 잘 몰라서, 다른 OS, 안 깔리는 OS가 있어요. 그, 즉, 인텔 칩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인텔 칩에다가 리눅스는 깔 수 있어요. 유닉스의 인텔 버전이에요.
그런 것처럼 포유류들은 대부분 뇌 구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습 능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체 차이는 있죠. 종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감정도 느낀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능 개념으로, IQ 개념으로 보면은 인간보다는 떨어지지만 기본적인 능력들은 다 가지고 감정 능력, 감정을 이렇게 필링까지는, 인류의 개념이 필링까지는 아니지만 에모션 정도, 뇌수용 감각 다 갖추고 있어요. 기관들을. 그게 감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그래서 개들이 통증을 느낄 때는 인간처럼 아프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다르게 느끼게 돼요. 통증을 해석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몸이 불편하다. 그리고 아픔의 통증도 좀 완화되게 느껴요. 그 얘가 얼마 전에 저기 벨독에 셀티가 있었는데 얘가 다리를 절룩하고 이상하게 걷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갔어요. 뼈가 부러진 거예요. 뼈가 부러졌는데 찌낑낑거리지도 않고 그냥 걸어 다녀요. 쩔뚝거리면서 통증에 대한 민감도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해석하는 종에 따라 가지고 견종에 따라서도 그렇게 세퍼트 이런 견종들은 아픔을 되게 잘 견뎌요. 그 다음에 투견들 얘네들도 아픔을 되게 잘 견디도록 돼 있어요. 아파서 깨갱하면서 도망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별로 아픔을 덜 느끼는 애들만 계속 인브리딩을 시킨 거야, 근친을. 그쪽을 강화하려고 특색을. 고통은 왜 생긴 거죠? 생물이 고통을 왜 느끼게 된 거죠? 왜 느끼게 됐냐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멍청한 질문이지만 왜냐하면 느끼고 싶어서 느낀 게 아니란 말이죠. 느낀 애들이 생존 확률이 더 높았어요. 손을 불에다 집어넣는데 아, 따뜻하네. 이런 손 타가지고 죽어요, 감염돼서. 넣자마자 아 뜨거워서 반사적으로 빼는 생물들은 자기 몸을 더 보존할 수가 있었다고요. 왜 웃어요? 말이 안 돼? 자기 소리 타는데 따뜻하네 하고 있는 게 웃겨. 예. 네. 그래서 통증에 민감한 동물들이 잘 살아남았어요. 여기서는 이런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럼 개미가 통증을 느끼냐 못 느끼냐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네. 목 잘라도 사마귀는 몇 시간 살아남아요. 목이 없어도. 왜? 꽁지로 호흡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담당하는 기능은 한정적이에요. 이렇게 생존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호흡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우리는 뇌가 망가지면은 호흡을 못해요. 호흡 충추가 있잖아요. 호흡 충추가 사라지면은.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마귀는 머리 쪽에서 이걸 담당하지 않는다고요. 호흡을. 호흡 충추가 머리 쪽에 없다고요. 그냥 단순 신경 반응이에요. 계속해요. 에너지가 공급되는 하는 인터넷이라고 보는데 분리되어 있어요. 서로 다. 그뭘 담당하고 뭘 담당하고 하는 것들이 뇌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이 잘려도 암컷한테 잡아먹히면서도 수컷 사마귀 잡아먹히잖아요. 암컷 사마귀한테 양분 주려고 새끼들한테. 무성해, 감동이야. 이게 유인화예요. 뇌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뇌 쪽에 집중하는 거는 예 위험해요. 그래서 헤드샷을 한 게임에서 헤드샷을 하면 그냥 통증도 뭐 느낄 새도 없이 사람의 머리에다 총을 쏘면 그냥 죽어. 가장 인도적인 죽음이죠. 보는 사람은 감정을 느끼지만 두려움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을. 에릭핸들 이름은 몰라도 돼요. 우리는 뭐 이걸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를 좀더 구체화해서 진술하는데 정서는 신경에 지금 했구나 토대로 연결구조를 토대로 자율신경 내분비 근골계의 운동 반응에 의존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자율신경 신경계의 전달 과정들. 자율신경, 그게 신경인데 자율신경은 내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는 지 멋대로 움직이는 신경들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소장,
소장 보고 야, 나 오늘 변비 걸렸어. 빨리 움직여가지고 좀 변을 무르게 해 하고서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자율지각이에요. 심장 보고 야, 너 빨리 뛰어봐. 지금 너무 심장이 늦게 뛰고 있어. 할 수 있어. 명령 내릴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움직여요? 아니에요. 근데 하는 방법은 있어요. 네. 내가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뛰어요.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너 빨리 뛰어 해가지고 뛴 거 아니야. 내가 손을 움직이듯이 야 저거 집어하고서 가서 집는 건 아니다. 그렇게 될 수는 아니다. 그게 자율신경이에요. 내분비. 내분비 호르몬을 말아요. 호르몬 또 나와요. 그 다음에 근골계의 운동반응이에요. 그렇죠? 근골계의 의존반응, 운동반응도 되게 중요해요. 근육이 여러분들이 소실되잖아요. 병이 생기면서 점점 활력을 잃게 돼요. 근육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육을 어떻게 만들어요? 단백질제 먹으면 만들어져요? 움직여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이 활력이 높아져요. 왜? 에모션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근육이. 근데 실제로 요즘 이것들이 연구가 되고 사실이라고 밝혀지고 있어요. 막 또 오버해가지고 뭐 피트니스 가지고 웨이트 트레이닝 네. 그런 것도 좋지만 유산소 운동이 가장 에모션을 변화시키는데 좋다고 해서 우울증 환자들한테 달리기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에모션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우울감을 극복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게 에모션이에요. 네. 내분 근골의 운동에 넣잖아요. 느낌은 이러한 신체적 정서에 대한 학습 증진의 관계는 인지적 의식적 요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 야, 인지적 의식적 요소는 또 뭐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문화에 의해서 결정돼요. 우리의 의식은 다 똑같지 않아요. 문화권에 따라서 무언가를 인식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예를 들어줄게요. 초코파이 정, 정이라는 개념을 미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의 정, 한 이런 것들. 영어로 정을 뭐라고 그러죠? 정? 영어에는 그 단어가 없어요. 정이라는 단어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정이라는 게 뭐 어떤 느낌이고 어떤 감정인지를 미국 사람들은. 그리고 한. K-컬처는 한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우리의 정서 저 이면에는 면면하게 우리 민족만의 한이라고 하는 정서가 있어요. 영어로 한이 뭐죠? 함? 없어요. 그 단어가.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때 구조주의 철학하고도 연관이 돼요. 개념이 없으면 인식을 못해요. 미국 사람들은 정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정이 뭔지 몰라요. 이게 인지적, 의식적 요소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들이에요. 이따 나오기 전에 타이티 사람들은 슬픔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이 죽으면은 슬프다고 표현을 못해요. 그냥 몸이 조금 이상하다, 찌뿌둥하다, 힘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에스키모인은 분노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화난다는 얘기를 안 해요. 화를 못 내요. 아, 안 내요. 화가 없으니까. 희한하네. 그게 인지적 의식적 요소예요. 개빡친다. 영어에서 개빡친다라는 표현 있나요? 벙찌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의식하는 방법이에요. 표현법이에요. 그 표현법이 없으면 못 느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려면요 이러한 표현에 대한 단어를 많이 알고 그걸 구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감성이 풍부해집니다. 그냥 화났다 애들 보면은 기분 좋아요 끝. 좀 더 잘 하면은 그게 넓어져요. 기분 좋아요가 아니라 행복해요, 즐거워요, 기뻐요. 이렇게 세분화돼요. 감정이. 그러면서 감성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게 필링에 대한 인지적 의식적 요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네. 참 이론적인 거가 이론적인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괜히 화가 나. 이유도 몰라. 그때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 지금 몸에 어디선가 고장이 났구나. 얘가 상태가 안 좋구나. 이게 지금 에모션으로 올라왔고 나는 필링으로 지금 이걸 느끼고 있구나. 이런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있을까요? 못 맺어요. 그때는 빨리 나를 고립시켜야 돼요. 쉬러 가던가 혼자 그냥 PC방 가서 게임하던가 집에서 음악을 듣던가 이래야지. 일을 하면 안 돼요. 일을 그르쳐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기분이 안 좋, 필링이 안 좋거나 에모션에 의한 필링이 안 좋거나 몸에 어느 한쪽이 과식해가지고 막 속이 빵빵하고 얹잖아요. 그때는 데이트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철학적인 얘기가 또 나와요. 우리는 그러한 느낌이 외부에서 온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 사실은 내 내부의 원인인데 그걸 외부에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로서 여기에 이 책 있다가 나중에 무슨 책이 정리된 건지 보여 드릴 건데 이 책에서 판결의 얘기가 나와요. 판사가 점심시간 바로 전과 점심시간 바로 후에 판결 형량이 달라지는 얘기가 나와요. 배고플 때는 정동 상태가 나쁘죠. 불쾌하죠. 그래서 형량을 더 크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점심시간 바로 직후에 판결을 내리잖아요. 아, 만족스러워 하면은 형량이 낮아져요. 그건 내부적인 문제를 외부적인 것이 저는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더 범죄자 사람 나쁘게 본 거예요. 밥 먹고 나서는 같은 범죄자인데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정동 상태에 의해서 외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그 정동 상태가 일어났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지 체계에서 이거는 스토아 철학하고 되게 비슷해요. 관점이 스토아 철학에서는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인지하는 나의 마음이 좋게도 볼 수 있고 이 상황을 나쁘게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스토아 철학의 핵심이거든요. 그걸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정동 이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가 난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내 몸의 에모션 상태가 나쁜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포용력이 되게 높아져요. 직원이 사소한 잘못했더라도 그 인간이 그럴 수가 있지 뭐,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근데 내가 정상적으로 나빠요. 야 이 새끼야 일을 그따위로 처리해 그런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생물이에요. 똑같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 여러분들이 상사가 나한테 막 욕을 해.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 새끼 나쁜 놈이에요? 아니에요. 에모션 상태가 안 좋구나. 몸이야 편찮으시구나 라고 해석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욕하지 않고 나쁜 놈을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이해해요. 그러려면 내 에모션도 좋아야 돼요. 이모션이 그렇죠? 내 몸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직원한테도 똑같이 적응이 돼요. 제너러스한 리더가 되려면은 보스가 아니라 리더가 되려면은 관대해야 돼요. 레오처럼 관대해요. 리더는 관대한 거예요. 정동 상태가 좋아요. 존경하고 싶어요. 존경심은 왜 생기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여. 인격적으로 훌륭한 건 뭐예요? 행동이 바른, 언행이 바른 거예요. 왜 언행이 그 사람은 바르겠어요? 정동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식도 많고 거기에다가 정동 상태만 좋으면 뭐예요? 동네 바보형이지.
커졌어. 맞잖아요. 근데 다 내수형은 아니니까 내수형과 외수형을 잘 구분하는 능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세상은 다 족 같은 거 좋은 거 다 섞여 있어요. 근데 족 같은 것까지 아 미안해요. 아니 이게 강의인데 불쾌한 거를 내가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무시해 버리면은 세상은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중성적인 것, 중립적인 것하고 행복한 거지. 그럼 나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지. 좋은 세상에서 그게 천국 아니에요? 부처님이 얘기한 거죠. 천국은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거죠. 하는 그게 그예요. 이 내용이에요. 과학과 연관되는 물론 그 속에서도 나쁜 사람 분명히 있어요. 나쁘다고 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에 상처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분노하고 어 저 사람 진짜 못된 사람이네 그러고 말아야지. 에이 하면 안 된다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개빡치지 않으면 된다는 거 그런 걸 보면서도 아 참 못난 사람이네 나쁜 사람이네 어리석네. 세상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으로만 있어 하고 관점을 바꿔버리면은 어리석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유치원생들은 어리석어요. 그거 보고 우리 화 안 내잖아요. 어리석은 것 뿐인데 그 상태로 성장했어. 계속 유치한 생각해서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몸은 어른인데 어리석은 어른이네. 화낼 필요 없어요. 저 멍청이 하고 화낼 필요 없어요. 저희 정신수양원에 입학 원서를 정신수양원 네, 다 연결돼요. 모든 게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하는 게 구조주의예요. 자 다음 장 아, 두 페이지 넘겼는데 이래 이게 이제 뇌들의 역할이에요. 각부의 부위에 따른 역할인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잘 보면은 아, 여기서 앉아서 참 우리 각각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요 부분하고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에요. 개들이 이 부분을 갖냐 못 갖느냐가 이제 논쟁점이 되는 거예요. 복내축 전전두엽. 물론 형태상으로는 완전하게 갖추고 있진 않지만 일부만 가지고 있어도 제한된 기능을 해요. 이게 하는 역할이 뭘까요? 공감, 동정, 수치, 상황에 맞는 사회적 정서 반응. 비활성이 되면 냉정한 CEO가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을 신뢰할수록 회백지 부위가 뭐 큰 것으로 나타남. 사회적 동물은요. 이 부분이 사실은 공감 동정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은 이것이 없으면은 독고다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개는 사회적 동물이에요. 이 부분이 사람만큼은 없어도 일부는 형태로도 갖추고 있어야지 사회생활을 할 수가 무리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셀프 컨트롤을 해요. 셀프 컨트롤은 뭐죠? 밑에 봐도 충동 조절이에요. 여기 충동 조절. 속동이요 서리가 보면서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충동 조절이에요. 걔 충동 조절 해야 하는 동물이에요. 못하는 동물이에요. 하는 동물이에요. 우리 교육 방식에 의한다면 하는 게 검증이 돼요. 이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한 형태는 아니더라도 인간같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인간은 거기서 진화되면서 더 발달시킨 것 뿐이에요. 그 다음 보상을 기대하는 보상을 기대하는 이 부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으니까 학습하잖아요. 보상을 햄. 네, 햄. 우리는 햄신교잖아요. 햄을 추종하는 무리들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대충 알겠죠? 이쪽 앞부분이
전전두엽이 되게 중요해요. 사고로 이 전전두엽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충도 조절 못하고 감정도 안 올라와요. 화를 안 내고 슬퍼하지도 않아요. 분명 느낀대요. 이거 분명 슬퍼해야 될 상황이고 화가 나야 될 상황이라는 걸 뇌로는 느껴요. 생각으로는 느끼는데 그 감정이 안 올라온대요. 이 부분이 사고로 절단된 사람들의 예를 예. 옛날에 여기 무슨 검사 얘기 드라마로 만들었더라고요. 전전두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이 검사가 됐어요. 검사. 드라마. 드라마 그 드라마. 이거 뇌 과학적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개들은 그러면은 감정이라고 하는 게 사람처럼 이렇게 많이 발달돼 있지는 않겠지만 흔적이라도 있다 그러면은 느끼는 거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은 있는 거예요. 에모션도 느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에모션을 감각 내수용 기관이 있잖아요. 개들도. 그리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의식하는 부분이 조금이나마 있어요. 진화 과정에서 인간처럼 완전하게 느끼지는 의식하고 필링 단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전 단계까지는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하지만 인간과 같은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인간과 같은 그러한 이런 거 모든 동물들이 가지면 좋은데 왜 안 갖게 됐을까? 그것들 직장에서 나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뇌 구조들이에요. 각 동물들마다 필요한 뇌 부위들이 발달되어 있는 것들이 다르지만 구조상으로는 형태가 구조는 비슷해요. 뇌관이 있고 시상하부가 있고 대뇌피질이 그 위로 덮는 형태예요. 이렇게 진화가 돼요. 그래서 뇌의 진화론적 관점에서 뇌를 구분을 하게 되면 파충류의 뇌는 아까 우리 예 여기 보세요. 사람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파충류는 이 뇌만 가지고 있어요. 생존에 아주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극 반응만 하는. 그래서 악어를 크랙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크랙 교육을 하려면 어느 부위가 필요해요? 전전두엽 쪽이 필요하잖아요. 없어요. 전두엽이 없어요. 그 다음에 포유류 개는 예 여기까지 있어요. 변형개라고 하는 것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인간은 대뇌피질이라고 하는 걸로 덮여져 있어요. 대뇌피질은 하는 역할이 그 메모리 역할을 해요. 저장하고 꺼내쓰고 그 다음에 연결하고 새로운 행동을 연결하고 시신경이 대뇌피질이 엄청 많아요. 네트워크로 인터넷망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그리고 각각의 PC들이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는 걸 허브라고 해요. 신경허브. 이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정신병이 생겨요. 신경허브. 컴퓨터 그중에 컴퓨터 하나가 바이러스 걸려버렸어요. 오동작을 해. 그럼 정신질환이 일어나요. 있다가 그 부분도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뇌는 이렇게 진화해 왔어요. 그러면서 얘는 파충류뇌, 얘는 포유류뇌, 영장류뇌로 구분은 하지만 중간 단계들이 그 개체에 따라 가지고 얘 포유류지만 여기서 이만큼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어떤 포유류에 따냐에 따라 가지고 포유류뇌는 다 이래. 이거 아예 없어. 대뇌피질이 라고 주장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종에 따라서 인간과 더 친해지고 인간이 학습을 시키면 학습을 하고 하는 애들이 있다고. 특히 가축화된 동물들 있죠. 인간에서 가축화된 동물들은 약간 더 있는 거예요. 가축화가 안 되는 동물들이 더 많아요. 아무리 인간이 가축화를 시도했는데 가축이 안 돼요. 그런 동물들은 이상 행동들을 해요. 가축화를 시도하면은 우리가 상동 행동이라고 하는 뭐 사자를 동물원에 갖다 놨더니 우리를 계속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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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상이 생긴 거예요. 가축화가 안 돼요.
사잔. 그래서 호랑이, 그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 가축화된 게 아니에요. 인간 잡아먹어요. 배고프면 갓 들어가 있으면 우리 애. 코끼리가 인간 밟아 죽이나요? 안 하잖아요. 가축화가 된 호랑이, 코끼리들을 사람 태우고 다니잖아요. 그런 게 가축화예요. 인간하고 공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애들은 대뇌피질, 학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메모리를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고 충동 억제하고. 근데 그게 없으면은 야생의 본능 그대로 날것으로 살면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본능에 따라서 사람을 공격하고. 네. 그래서 포유류의 뇌를 잘 또 더 들어가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전두엽, 변도체, 뇌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야 파충류의 포유류의 뇌를 보세요. 포유류의 뇌는 대뇌, 회백질 말고 여기까지는 가지고 있다 그랬죠. 요만큼을. 그렇죠? 보면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포유류의 뇌, 변형계, 변도체 이런 게 있어. 뭘 가지고 있다고요? 감정, 기억도 가지고. 성욕도 느끼고 식욕도 느끼는 거예요. 개 하는 행동들 다 여기 들어있지 않나요? 식욕, 감정, 제한적이지만 느끼고. 필링까지는 못 가는 감정이에요. 여기서는 필링이 아니고 에모션 쪽에 가까워요. 물론 필링도 약간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느낄 정도, 의식할 정도면은 개가 세계를 지배했을 거예요. 본신적 인간보다 빠르니까. 인간을 애완동물화 했을 거예요. 반려동물화 했을 거예요.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파충류의 뇌는 뭐냐면 생명유지를 위한 거예요. 체온 몇 방 먹고 자고. 우리가 애니멀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거죠. 이쪽은 어느 쪽 레이어라고 봐야 될까요? 애니멀 레이어하고 팩 레이어가 섞였을 거예요. 개로 친다면. 이쪽은 글쎄. 네. 근데 우리는 전두엽을 키워주면 돼요. 뇌라고 하는 거는요, 최근에 연구되는 것들을 보면 가소성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필요하면 학습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신경망들이 연결되기도 하고, 만약에 뇌의 어느 한쪽 기능이 상실되잖아요. 다른 부위에서 그 기능을 떠안아요. 그 기능을 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맨날 이랬잖아요. 아, 자네는 논리. 자네는 논리 맞나? 언어 영역은 운해. 수리 영역은 자네 뭐 이런 식으로 외웠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만약에 한쪽 자네가 날아가면은요. 자네의 역할을 운해가 해요. 그럼 새로운 신경들이 만들어지고. 만약에 시각을 담당하는 뒤쪽에 뇌가 입잖아요. 부상을 입잖아요. 그럼 그 주위에 다른 뇌가 그 역할을 떠나겨서 시각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보긴 봐요. 이게 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레톡싱크 개를 생각하는 교육을 하는 이유가 이쪽에 신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한테 선택권을 주고 자유의지를 준다는 것은 바로 이쪽 부위 때문에 그래요. 이쪽 부위를 어렸을 때 발달을 시켜놓으면 퍼피트레이닝 이런 걸 통해가지고요. 얘는 학습 능력이 뛰어난 천재개가 돼요. 근데 안 시키면은 아, 난리 피는 개가 통제 불근왕인 개가 돼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질문. 내 얘기는 여기서 끝나게 될 거예요. 이제 진짜 그러면 에모션이 뭔지, 필링이 뭔지를 들어갈 거예요. 자, 뇌 구성, 여기서 키워드는 뇌는 3단계로 진화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파충류의 뇌, 포유류의 뇌, 인간의 뇌. 그것들은 그러니까 진화 과정에서 끝이 인간인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서로 조금씩은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개를 교육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을 발달시키려. 인간도 좋은 큰 뇌를 가지고 있지만 교육을 안 받은 뇌는 이제
사고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늑대가 키운 아이예요. 인도에서 있었죠. 얘 사람 말 할 줄 모르고 네 발로 뛰어다니고 생고기 먹고. 내가 발달. 그렇지만 하드웨어는 좋은 하드웨어였기 때문에 걔네들이 인간 사회로 다리 들어왔을 때 교육을 하니까 이제 말을 하고 포크로 하고 두 발로 걸어다니고 그랬어요. 이 하드웨어가 좋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걔들은 생물학적 자원은 물론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조금이나마 있는 것을 교육을 시키면은 그쪽이 활성화되면서 네, 영리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개를 영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교육은 안 하고 기계적으로 명령에 따르는 훈련만 해요.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될까요? 전두 여부 판단할 필요가 없는데 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할 수 있다면 교육을 아예 교육을 안 해도 되는 개도 있긴 하잖아요. 예, 목적점 같은 경우는 일부러 전전두엽 판단력 이런 것들 옳고 그름 같은 거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경찰견인데 이 범죄자는 흉악 범죄자하고서 경찰견이 이 새끼는 죽어도 맞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물어뜯어 죽이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한된 공격만 하도록 기계처럼 훈련을 시켜요. 목적견일 경우에는 예 달라요. 근데 우리는 목적견을 하는 우린 경찰견 수색견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반려견이라고요. 반려견이 똑똑하고 스스로 잘 알아서 판단해서 옳은 행동들만 하고 그러면은 훈련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훈련 받았어요? 그 새끼 훌륭하게 자랐어요?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교육받아서 훌륭하게 자란 거예요. 반려견도 교육이 필요... 이게 저희가 주장하는 게 조련, 훈련, 교육을 그래서 나눠버리는 거예요. 교육도 필요 없는 개도 있긴 하잖아요. 목적견이라고 말씀드렸죠. 목적견 같은 경우 자유의지를 주면 안 돼요. 일 사역견들은. 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인간이랑 개가 살려면 무조건 교육이 필요해요? 무조건 필요하지는 않아요. 인간이 저 같은 경우에는 내일 교육 훈련 안 시켰어요. 교육 안 시켰어요. 근데 그렇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거기서 스스로 학습해요. 옳은 행동들을 하고. 개를 망치는 거는 개가 태어나면서 그런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인간. 인간이 가장 큰 환경 요인이에요. 개들을 망치는. 왜? 개들의 언어를 모르니까.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생각으로 개들을 대해요. 얘네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혼란스럽고 얘네들의 기준에서는 그거는 예 안정화된 행동이 아닌데 인간들은 불안정한 행동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따라해요. 문제 행동들을 하고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막 참을성을 가르쳐본 적 있어요? 가르치지도 않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침착함을 가르쳐본 적 있어요? 침착함, 인내심 이런 걸 가르치는 거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훈련이 아니란 말이에요. 훈련으로 어떻게 침착하게 가르치죠? 기다려 가르치면 침착해지나요? 본래의 개는 침착해요? 네. 자연에서 자연의 개들은 흥분하고 그러는 건 없어요. 진짜 어떠한 큰 자극이 외부에서 다른 무리가 침범했거나 이랬을 때만 예, 콜트조이스 아드레날린 막 분비가 되면서 빠르게 움직이면 전투태세를 갖추는 거지 그건 흥분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거기 때문에 예, 자연에 있는 개들 되게 차분해요. 사냥할 때만 와 해가지고 무악 가서 폭력적 평상시에는 평화롭게 지내고 장난도 치고 잠자고 다큐멘터리를 보세요. 맨날 뭐 싸워먹는 게 일인가요, 애들이? 규칙 안 지키면 먹을 거 먹는데 서열을 높은 애가 먹어서 먹는데 난 애들 막 그때는 으르렁하고 이건 으르렁대는 게 화가 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언어 소통하는 거예요. 꺼져라. 나 먹은 날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폭력적으로 해서 그래요. 의인화해가지고. 저 새끼 되게 폭력적이네.
공격성 강한